예, 김명상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뭐 똑같다 그랬는데 대응이요? 한덕수가 네, 한덕수 총리가 아, 참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의견이 같다. 아, 그래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하려는 노력은 전 정부의 노력과 똑같다. 실제 그래요? 똑같다.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똑같지가 않죠. 아, 그래요? 네.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아, 그래요? 예, 우리 국민과 어민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네. 조치를 네. 강력하게 요구했었던 게 있거든요. 예. 예. 2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요. 예. 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네.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 예.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네.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똑같은지 다른지도 구분하지 못하네요. 한 나라의 네. 총리가. 네. 참. 그래서 오늘 네. 제가 보도드릴 주제의 제목을 좀 네. 약간 좀 강하게 잡았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모든 거짓은 진실에 빚을 지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거짓에 대한 대가는 바로 파멸이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잡으셨네요. 네네네. 아. 네. 3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네. 이거 뭐죠? 지금, 일본 사람들이네. 그렇죠. 이게 2002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예. 후쿠시마에 관련된 이런 뭐 농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생선, 어류 이런 것들을 먹어서 응원을 하자. 먹자? 네. 먹어서 응원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 일본에서, 현지에서요? 네네네. 그래서, 2002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렸어야 되는데,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과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에 관련돼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예. 그 당시 뭐 이제 이런. 계속 연기됐죠. 자꾸만. 그렇죠. 영상들을 보면은 아베 수상이 나와서. 맞아요. 전 세계 상대로 영어로 말하면서 우리 안전하다. 와서 먹어달라. 올림픽을 즐겨달라라고 막 홍보를 합니다. 네. 한 국가의 최고 네. 권력자가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과 연예인들과 뭐 배우들이 다 거기 동참을 한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막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지금 이 사진은요. 이건 뭐죠? 다트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네.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후쿠시마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예. 그 원전으로 근처 한 30km 내에서 네. 야영도 하고 고기잡이도 하고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예. 애국자들이네.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좋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말 잘 들어 일본 사람들. 예. 네. 근데 방송 후 급성 림프 백혈병으로 사망합니다. 아휴. 그리고 아까 보셨던 네. 첫 번 보셨던 사진에서 나왔던 그 많은 그 연예인들도 전원 사망 내지는 그 다음에 내부 피폭 판정을 받습니다. 와. 네. 되게 심각하고요. 예. 그때 아마 그 올림픽 때 우리는 한국 선수들은 우리가 식재를 국내에서 가져갔죠. 가져가서 먹었는데 뭐 일본이 뭐 유난 떤다라고 막 난리가 났었죠.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예, 이분은 이건 뭐죠?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여배우예요. 마오 코바야시라고 유명한 뭐 뉴스캐스터도 되고 네. 배우도 하셨고 네. FUJITV에서는 기상캐스터도 했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분도 이제 그런 거에 참여하신 거예요. 먹어서 응원하자. 은근히 이제 압력을 받았겠지. 그쵸? 너 유명하니까 좀 네네. 먹어라. 그리고 암 발견 1년 8개월 만에 34살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야.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국가에서 보상해야 되는데 네네. 일본 국가 안 했을 거야. 예, 이분 뭐예요? 유명한 일본의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예, 마리아키 키린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도 동참했다가 폐암에 걸렸어요. 네. 폐암에 걸려서 이 친구는 나이가 이제 어린 친구였는데, 예.
자기가 투병을 하는 거를 계속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점점점 쇠약해서 사망에 이르는 네. 다 이제 만천하에 알려준 거죠. 21살 나이로 사망했고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분은 자위대 출신이면서도 뭐 극작가 연출 배우라고 합니다. 예. 이마이 마사유키라는 분인데 네. 예, 이분도 공연 도중에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을 발견한 거예요. 뒤늦게. 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가 기자회견에서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고백을 한 뒤 얼마 있다가 또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한두 네. 사람이 아니네요. 예, 이 사람은 뭐 일본의 기미에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분이고요. 왼쪽 사진은 건강했을 때 모습입니다. 오염수 안 먹을 때. 네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그 이후에 아주 쇠약해진 네.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이분도 결국 담관암으로 사망합니다. 방광암. 네. 체중이 30kg로 30kg으로. 오른쪽 사진은 체중이 확 줄은 거네요. 그렇죠. 간내 담관암. 사망 직전에는 예. 담관암이라는 게 이제 그 쓸개 쪽을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담 네네. 쪽에.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예. 이분은 이제 언론인이신데 이분이 일본 내에서 그 후쿠시마 그 저기 원전이 폭발된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취재를 하고 PD구나. 그렇죠. 예. 숨겨진 거를 많이 이렇게 밝혀낸 그런 PD 분이신데 네. 이분도 돌연사합니다. 갑자기. 취재 현장에 자꾸만 왔다 갔다 그쵸. 하다가 피폭을 당한 거죠. 뭘 쓰고 갔어야 되는데.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네. 영상 준비된 거 보여주십시오. 네. He said he wasn't forced into it, but he was challenged by the journalists repeatedly during the very long press conference that lasted about 5 hours. 일본인 자랑하는 알프스를 통해서 나온 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분이 네. 손을 약간 떨어요. 자기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지. 네. 이분이 네. 소노다 야스히로라는 일본 내각 정무 차관입니다. 높은 분이네. 네. 이분이 예. 아베가 나라에서 국가에서 아무 문제 없어 먹어도 괜찮아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처럼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으니까 네. 자기가 그러면 보여주겠다라고 네. 해서 알프스에서 나온 물을 그대로 먹습니다. 먹었어요. 예,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은 그 이후에 이후에 계속 그 정치 활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걸 마신 이후에 인기가 좋아져서 예, 2014년까지 정치 활동을 하는데 네. 2014년 이후에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요. 이미지 사진. 예, 이분이 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에 보면 빨간 원 안에가 있는 게 2014년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마지막 SNS에 마지막 글을 올린 게 2014년 이후에 행방불명이 됩니다. 없어졌어요.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네. 네. 왜냐하면 저 물을 먹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덕수 총리도 먹겠다고 하는데 아마 저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혼자만 먹지 말고요. 성일종 의원, 네.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그 건강하셔야 할 텐데 네. 가족이 될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드셔보세요. 한번. 네네. 진짜 먹겠다 그랬잖아요. 1리터 먹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의 명예 교수인가? 드셔보세요. 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사진인데. 이건 뭐야? 네, 볼 수가 없네. 이제 뭐냐면은. 끔찍한 사진이네. 네, 볼 수가 없어. 저게 국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요? 네. 국내에서 한 주부가. 네. 올린 거구나. 그렇죠. 예. 뭐 이런 저기 밴드, 네이버 밴드라고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네이버 네. 밴드에서 이제 구매를 한 거예요. 물건을 막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뭐 구매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몇 마리를 샀는데 첫 번째는 그냥 멀쩡해서 먹었고 두 네. 번째 삶은 문어에서 네. 저 보시면요. 다리에서 가지처럼 다리가 또 나왔죠. 아우, 징그러워. 보이십니까? 예. 저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네. 저 문어도 이제 피폭을 당해서 나오는 그런 돌연변이거든요. 아이고. 다른 돌연변이일 경우에는 다리가 저렇게 나는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다른 다리가 또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예. 다리에서 저렇게 나오는 경우는 되게 드문다고 합니다.
아, 이 지금 이렇게 국내에서도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이게 언제 얘기예요? 이게 아, 2021년 사진입니다. 아. 그러니까 2021년에 이렇게 됐으니까는 뭐 지금 뭐 더 많은 양을 이제 앞으로 더 벌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때 그 그때도 지금도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지하수를 통해 왔고 네. 그래서 지금 방류가 된 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후쿠시마에서 나온 어류와 그 다음에 네. 농작물하고 이제 예. 소가 나오는데 예. 지금 다 비정상적으로 돌연변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류들이 이거 못 보겠어. 네, 아우, 굉장히 예. 심각하게 저렇게. 아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오염수는 방류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다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앞으로는 그 오염수를 저장 탱크에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으니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훨씬 많은 양의 오염이 된 방사능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30년 동안 감추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이게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무슨 이 방사능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세슘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세슘 얘기하고 있죠.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원소 네. 주기율표? 원소 주기율표라고 해서 예. 이 주기율표 보시면은 네. 저 1번 라인에 네. 칼륨하고 네. 세슘이 한 줄에 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네. 사람은 사람 보면은 한 60조에서 10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모든 세포가 칼륨을 이용하지 않는 세포는 단 한 개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칼륨이 칼륨하고 세슘이 네. 그 원소 주기율표에 보시면 같은 줄에 있기 때문에 네. 사람 몸에 만일 세슘이 들어오면 세포는 그게 칼륨인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오인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칼륨을 영양분인지 알고선 그거를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그래서 세포 입장에서는 아 우리 주인이 칼륨을 드셨네 라고 세슘을 칼륨인 줄 알고 예. 그 60조, 100조 되는 세포들한테 골고루 쫙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세포는 파괴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겠네요. 예, 뭐 위암, 대장암, 폐암, 백혈병 등 뭐 이런 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길에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분들은 이거 먹고 나면은 뭐 며칠 있으면 또 뭐 배출된다라고 하는데 배출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거든요. 구조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세포의 구조가 그러하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네. 이 오염수를 그러면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냐? 네. 일본이 사실 있거든요. 많다 그러더라고. 네. 예. 일단 뭐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특수한 설비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증발해서 안전하게 증발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돈이 약 3,383억 원이 들고요. 한화로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기간은 한 9년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거죠. 네. 두 번째 방법은 이 핵폐기수를 콘크리트화 해가지고 붙여서 매장하는 거, 예. 예, 붙여서 콘크리트 안에 가둬서 예. 땅속 깊이 묻는 방법이 네. 있다고 합니다. 대개 다 그렇게 해요. 예. 원자력 발전소 예. 있는 데는. 이거 좀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2조 3,568억 원. 네.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해요. 안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석천호수 같은 거 한 두 개 정도 파면 예, 예.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선 지금 그냥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버릴 때는 돈이 좀 적게 듭니다. 330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예. 당시에 정말 이게 지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믿어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도 그 당시 아까 보신 것처럼, 국가가 괜찮다, 당시 아베 총리가 나서서까지 괜찮다, 와서 먹어도 괜찮다, 라고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어서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도쿄 전력이 주범인데, 예. 당시에 수상이, 간나오토라는 수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간나오토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대요. 도쿄 전력이 왜 주범이냐면은 사고가 났는데
그걸 수상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 돕는 거죠. 희한한 나라. 괜찮다, 나라네. 괜찮다. 이상한 나라야. 네. 예. 근데, 갓나우토 총리가, 이분이, 물리학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찾아가, 내가 직접 가서, 컨트롤 하겠다. 네. 가서 이제 그때부터 해결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계속 속이고, 국민은 속이고, 덮으려고 들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것처럼 똑같은 네.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결국 아까 보신 것처럼 수많은 믿고선, 국가를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고, 알겠습니다. 결국 파멸을 갈 수밖에 없다. 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드셔보세요. 대통령부터 이하여서 장관, 그리고 여당의 주요 당직자들 한번 드셔보십시오. 처리수라 그러니까.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사라고 얘기한 사람들 한번 드셔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하,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영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